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0년 대한항공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면접 노하우를 소개해드릴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이진우입니다. 여행 만점 면접 꿀팁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의 방향과 특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대한항공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의 주축 역할을 수행할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의 종류와 진행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신입사원 공채는 서류전형,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 및 영향면접, 그리고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형 중에 총 3번의 면접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2, 3개월간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긴 호흡과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각 면접별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요? 1차 면접은 토론 면접이며 8인 1조의 집단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주제는 면접 당일 현장에서 공개하고 있고 준비 시간은 30분 정도 드린 뒤 약 50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토론 면접의 주제는 항공업계 동향, 국제경제 동향 및 시사 등이고요. 토론 종료 후 토론 내용과 기타 부분에 대한 개별 질의 응답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토론 면접인 만큼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논리력도 중요하지만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협동성도 눈여겨본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차 면접은 PT 및 영향 면접입니다. 개별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지원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면접 당일에 공개하고요. 약 30분간 준비 시간을 드립니다. 준비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룹 단위로 면접실에 입장하여 차례대로 개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이후 PT 내용, 전공 상식, 갈등 상황 등 개인별 질의 응답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2차 면접 시에는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어 구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접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영어 구술 테스트 관련 문의를 주셨는데요. 외국어 능력은 평가 요소의 하나일 뿐이지 채용 과정에서는 서류 면접 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당당하고 조리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차 면접은 최종 면접입니다. 최종 면접은 5인 1조의 다대다 면접 방식이며 지원서 및 그동안의 면접, 외국어 구술 테스트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지원자가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인지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면접입니다. 인재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은 곧 인간이라는 인사철학 아래 칼맨십이라고 불리는 다섯 가지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구제적 감각의 소유자,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성실한 조직인 팀플레이어, 이렇게 다섯 가지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인재상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항공산업에서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왜 이 다섯 가지 인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형을 진행하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차에 걸친 면접마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 단계별로 면접관들이 기본적으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발하고자 면접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재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항공산업을 흔히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는데 일반직, 승무원,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조화롭게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시장 개척 등 진취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 열린 사고방식과 책임감을 겸비한 성실한 자세도 채용 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면접의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면접의 전 단계에는 면접관이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사항이 서류 전형 시 제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이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 작성하면 면접관이 질문이 있을 경우 수월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면접 시에는 면접관의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본인의 생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항공산업과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 문의 메일이나 채용 박람회를 나가보면 항공산업이나 대한항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지원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시자료입니다. 공시 내용에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 임직원의 수, 사업의 내용 등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지속 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현재 회사의 이슈, 앞으로 전략뿐 아니라
사회공헌, 복지후생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이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항공업계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대한항공 뉴스룸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소식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면접에 마이너스율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 논리적 비약이나 중언부언하는 등의 모습은 좋지 않으며 거창한 스토리를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목소리, 빠르거나 느린 말투는 면접관이 지원자의 답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성량, 어속, 톤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시 자세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몸을 흔들거나 긴장해서 경직된 자세로 답변할 경우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듭니다.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관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답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한항공만의 독특한 면접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자의 대비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접 방식 자체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면접을 총 3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류나 인적성 결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지원자분들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재를 중시하는 대한항공의 인사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을 보게 될 면접실입니다. 가장 기억나는 대조공채 지원자 면접 및 그의 당락 여부와 당락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딱 기억나는 지원자분이 있는데요. 면접 중에 본인의 자작시를 운변하듯이 읊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면접에서 불합격하셨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단순히 운변을 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은 아니고 면접 전형에서 보여주신 모습이나 답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남들과 너무 비슷하거나 똑같은 답변을 하면 뭘 개성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화된 모습이나 본인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면접관이 면접 중에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역량입니다. 질문이나 단계별 면접의 목적과 관계없이 단순히 튀기 위한 행동 답변을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지원자들을 향해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실까요?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은 특수한 업종입니다. 많은 산업군 중 왜 항공산업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왜 대한항공인지 또한 대한항공에서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이 바로 업종, 회사 그리고 직무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감정 소모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절대 잃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과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